차량은 노부스입니다. 노부스 7.5톤 차량이고, 요 차량에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 대형 차용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무동력 터보 배기 하나 들어갔고, 라파 플러스 원 12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고요. 이 차량은 사장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언덕에서 힘이 좀 딸리는 부분, 그 부분하고 또 매연 냄새, 매캐한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싶으셔서 저희 매장에 방문해서 오늘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. 힘 쓰는 게 어떻게 틀려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. 빠져요?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힘을 써요. 벌써 딱 느껴지시죠? 그래서들 장착하고 딱 운전해보면 이거 뭐지?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. 불편해도 저쪽 끝에까지 갔다 오면 언덕도 한번 쳐볼 수 있거든요. 그때 기아 한번 넣어놓고 한번 해보시자고요. 사장님이 차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관리 잘한 차들이 이런 거 하나도 더 잘 먹어요. 네. 운행량이 많으시니까 고속도로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시면 이거 참 효과 있다 바로 아실 거고요.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라파 플러스 1하고 라파 플러스 2를 더 추가로 하시게 되면 또 좋아지니까 그렇게 타보시면 돼요. 네. 저 끝에 가면 언덕도 있으니까 언덕도 한번 쳐보자고요. 사장님 지금 몇 킬로예요? 70킬로. 자, 엑셀 100% 한번 떼보세요. 뒷땡기 훨씬 덜하죠. 예, 네, 그거예요. 그걸 많이 이용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.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. 짐을 실어 봐야 확실히. 그렇죠, 느끼죠. 저 언덕 한번 올라가 보죠. 계속 여기 차선으로 가면 돼요. 예전에는 뭐 요정도 언덕 6단으로 못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고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. 그걸 한번 지금 체크 한번 해보세요. 그렇죠. 액셀을 좀 빨리 떼야 돼요. 계속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연비에도 도움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지금 엑셀 떼세요. 저기 빨간 불이니까 엑셀 떼고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조금씩 속도 죽이면서 가시면 돼요. 여기서 이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. 틀려요? 진동 소음은 좀 어떤 것 같아요? 그것도 좋아지니까 한번 계속 타보세요. 발끝으로 사장님이 느낄 건 지금 다 느끼셨어요. 네.
그럼 엑셀 한번 띄고 가보세요. 됐어요. 속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계속 밀고 갈 거예요. 그죠? 오히려 좀 올라가죠. 예. 네. 전화 받으세요. 네, 여기서 유턴이요. 네네. 예, 반영구적이에요. 10년 이상 쓰는 거예요. 반영구적으로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연하게 들어가요, 기아가? 네. 기아가 뭐 상관없잖아요. 아니, 다 좋아져요. 지금 사장님이 느끼실 건 느끼셨고요. 더 타보시고 사장님 전화 한번 주십시오. 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. 네네. 네.